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행하시며 주의 날에 부활의 영광과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저희들 뼛속 깊이 체험되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며 모든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큰 비밀을 회복하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 4세대와 237전도 선교 시대를 위한 비대면과 대면과 미디어 전략을 순두로 인도받게 하기 위하여 방송 시스템 교회에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교인이 마음과 정성을 담고 기도하며 헌금하며 헌신하여 하나 되어서 성령의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보좌의 축복과 시원관의 초월의 능력과
237 빛의 역사로 나 교회 업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 전도와 선교 237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나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누리며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5일부터 8일까지 세계 선교 대회가 열립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선교사님들과 제자들이 하나 되어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릴 237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 오니 시간시간마다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과 237의 빛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5일 9일부터 21일까지 중남미 제자들 집중훈련이 우리 교회에서 인도받게 받습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들이 되어 중남미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중남미 현장에 선교문들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의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언약을 잡고 있는 방글라데시 디나 냅는 지교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이 그 현장 속에 임하여 복음을 방해하는 그 나라의 흠들이 무너지며 방글라데시에 살릴 참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주신 말씀처럼 차세대와 교회와 237 살릴 전도자 선교사를 위하여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새 털로 새 옷을 입은 우리 교회 같이 어떤 시대에도 통할 수 있는 영원한 복음과 말씀으로 저희 모든 성도 개인들이 마음과 생각, 삶에도 새롭게 갱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 교회 때문에 지역의 우상과 재앙이 무너져 지역이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난리와 재난과 재앙은 전도와 선교 역사에 새롭게 가진 제자들을 통해 237의 역사에 큰 문을 여사 하나님의 시간표로 전도와 선교의 기회로 삼아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 그릇을 준비하여 대로를 열고 닦는 개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두기도 합니다. 본부 냅넌트 사역에 전 세계 살릴 선교사에게 인도받게 받으실 때마다 성령과 오력으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발걸음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237 비대면과 대면으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나와 교회와 현장과 미래를 두고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에 찬양을 부를 때에 허감이 무너지게 하옵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시간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과 237의 빛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나 아직도 의심한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 대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사리를 선교사입니다. 장제의 축복으로 237 시대 만명 성도를 회복하십시다. 주일 일부 때마다 제가 힘을 얻는 시간들이 있어요. Siempre hay un tiempo que en el primer culto recibo fuerzas. 이렇게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보면은 여러분은 거리가 좀 멀어서 이제 거의 다 마음으로 아멘하지만 우리 찬양대는 아멘하는 소리가 직접 딱 들려와요. Y ustedes están allá y se escucha el amén suave, pero aquí se escucha muy fuerte. 저도 우리 대표하는 기도하신 장로님 기도를 이렇게 같이 함께 인도받으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아멘을 하다 봤는데 우리 찬양대가 실제로 아멘 아멘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제게도 많은 이 힘이 되어져요. Y a veces que digo amén en mi corazón, pero el coro de alabanza está diciendo amén y me da la fortaleza.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아무리 은혜돼도 거의 속으로 아멘하지 입을 열어서 아멘으로 하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Especialmente nuestros creyentes dicen amén en su corazón, pero no lo dicen mucho en su boca. 그래서 성도들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면서 이제 말씀에 은혜 받으면은 이 아멘하는 소리들이 이렇게 잘 들려지지 않아요. 입을 다물고 그냥 고개 끄덕이는 상황이에요. Y hay personas que no abren su boca y solamente están moviendo su cabeza diciendo el amén. 근데 우리 찬양대는 즉각적으로 아멘으로 나오거든요. Pero el coro de alabanza siempre están diciendo amén. 아, 설교자가 이래서 힘을 또 얻고 설교를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Y me doy cuenta que el que da la predica es el que recibe la fuerza por esta razón. 은혜 되면 아멘 하셔도 됩니다. Si reciben gracia, pueden decir amén.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 받을 때에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에 아멘하고 또 말씀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사실에 아멘으로 나가게 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더욱더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Nos recibimos la gracia a través de la palabra y con este amén que recibimos nosotros más recibimos esa gracia. 오늘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던지신 승부수가 부활입니다. Es una parte muy importante que el mismo Señor nos dio para que vayamos en esa primera fila. 온 인류의 영원한 숙제인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완전 승리하신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삶 속에 참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e bendigo en el nombre de Jesucristo que la bendición de esta muerte que ha vencido él sea en ustedes el día. 어느 분이 이렇게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신 부분들을 놓고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예산들이 많이 들어간 부분들을 보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넣어서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냐라고 이렇게 글을 올린 것 같아요. Una persona que no es de nuestra iglesia viendo la remodelación de nuestra iglesia dijeron ¿por qué te invirtieron tanto? 근데 거기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댓글을 올렸답니다. Y había un diácono que le comentó nuevamente. 우리 교회는 그게 선교입니다. Que esto es nuestra misión.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Ustedes qué piensan? 사실 우리 하나 교회는 선교 때문에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La iglesia de Hana fue bendecida por las misiones, en la verdad. 그래서 우리 영원한 표 가운데 하나도 선교로 세계 정복이라는 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Por eso tenemos este tema que es conquistar el mundo con las misiones.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시작했고요. Nosotros comenzamos por las misiones, en la verdad. 그리고 그 선교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교회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Y por las misiones hemos recibido bendiciones que no podemos ni siquiera contar todo. 그리고 새로운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강단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또 통역 부수를 저렇게 많은 통역 부수를 준비한 부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Y toda esta remodelación y las 17 cabinas de interpretación es porque queremos tener esa bendición de las misiones. 어느 분이 지난 주간에 저한테 와서 그런 말씀하세요. La semana pasada vino alguien y me dijo a esto. 직장에서 이제 교회 리모델링한 부분들을 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불신자인데 아 그러면 내가 헌금을 좀 해야 되겠다면서 헌금을 주더랍니다. Que esta persona que es amigo es incrédulo pero escuchando la remodelación de la iglesia dice, ah, quiero dar una ofrenda ahí. 마치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레스 왕이 불신자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며 보냈던 것처럼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부분을 모르고 하는 것이지만은 축하한다고 헌금을 보내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Quiero lo mismo que en Isaías y el rey Ciro que sin saber qué era esto dijo, vamos a construir el templo de Jerusalén. 어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카톡을 주셨어요. Y ayer un anciano también me envió un cacao. 우리 여성 산업인 카톡방에서 이렇게 줌을 통해서 포럼을 했는데 우리 하나교회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을 포럼을 나누었다고 해요. Y estamos los grupos de los evangelistas mujeres y estamos hablando sobre la remodelación de esta iglesia. 그러니까 그 여성 산업회에서 아, 우리가 정말로 새롭게 리모델링 이 하나교회를 위해서 함께 헌금하면 좋겠다면서 헌금 보내기로 이렇게 계좌를 알려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해요. Y decían que querían ofrendar como grupo de, la, de, este, de mujeres empresarias y querían enviar. 여러분 우리 dinero. 교회가 리모델링 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잘 좋은 환경 속에서 살기 위한 것도 좋은 환경 속에 말씀 받기 위한 부분들만은 아닙니다. Esta remodelación no solamente para que tengamos un buen ambiente para escuchar bien el mensaje nada más.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와 능력을 237 나라에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귀중한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Porque se tienen que testificar la resurrección y la vida en Cristo, por eso es que tenemos esto.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아야 합니다. Debemos conocer qué es lo que Dios está alegre y poner esto en nuestro corazón.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Ustedes miren a través de la historia. 복음 증거를 위해서 중심 담은 교회 건축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의 복을 받았어요. Que la bendición que tuvo esta iglesia que construyó en ese tiempo es para la siguiente y siguiente generación. 더더욱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모든 사람들은 그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El Señor que ha resucitado y los que se aferran a él es que Dios le ha bendecido a sus generaciones. 이 성교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노예 되어지는 거고요. 이 사실을 깨닫고 여기에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게 될 때에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축복이 바로 성교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존재케 하시는 겁니까? Porque es que Dios mantuvo nuestra iglesia y que existiera.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들으셔서 세계 앞에 현장 앞에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Porque Dios que desea que a través de nosotros se testifique al Cristo que ha resucitado. 왜 그런 줄 아십니까? Porque será.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부활 아니면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입니다. Porque el problema de este hombre, problema espiritual, nunca puede ser resuelto sin la resurrección del Señor Jesucristo. 인생의 문제 앞에 좋은 교훈들, 훌륭한 교훈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Que las enseñanzas de este mundo sean muy buenas no puede ser la respuesta para la vida completa. 부활 아니면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El problema de la vida jamás se puede hacer fuera de este la resurrección del Señor. Por eso es que él envió para morir y resucitar.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최상의 최고의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Y este evento no puede existir una vez más tampoco porque es la única y este único evento que puede.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날에 완전한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Y por esa resurrección es que disfrutamos completamente esa bendición. 모든 날에 완전한 응답을 누리는 그 축복의 역사들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Disfrutar todos los días completamente esa bendición fue a través de la resurrección completada. 하나님은 우리가 운명의 해방받기를 원하고요. Dios desea que seamos libres del destino. 저주받은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십니다. Y que salgamos de las maldiciones también.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Por Cristo es que nos ha liberado porque no tenemos respuesta para salir de las maldiciones y el destino tampoco.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보좌에 계시면서 동시에 나와 여러분 속에 또 우리의 모든 관계된 현장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Cristo que ha resucitado está junto con nosotros, con ustedes en todas las cosas que tenemos relación.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건과 모든 일과 모든 날이 응답입니다. Todas las cosas que sucedan de nosotros, todas esas cosas serán respuestas.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응답이에요. El Señor que está en su trono está junto con nosotros. Todo lo que sucede son 이런저런 많은 일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일들조차도 응답입니다. Hay cosas que no entendemos, pero eso también son respuestas. 하루하루 날들조차도 전부 다 응답입니다. Todos los días también eso mismo es la respuesta.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Por eso Mateo capítulo 28 18 al 20 lo que leímos es la respuesta.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Aquí yo estoy con vosotros todos los días hasta el fin del mundo.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은 뭘까요? ¿Qué es la característica de esas personas que tuvieron la fe?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Que cualquier problema no era el problema. 항상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Siempre estaban gozosos y siempre estaban en gratitud. 왜 그렇습니까? ¿Por qué será? 부활하셔서 보좌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의 모든 사건과 일과 날들 속에 응답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Porque ha resucitado el Señor, estaban junto con ellos, por eso sabían eso y estaban agradecidos. 그냥 단순히 부활을 기독교의 절기 중 하나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에게 모든 응답들을 찾아내는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Y la resurrección del Señor no solamente es un festivo, un evento que recuerda, sino que lo disfrute.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이기 때문에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No es esforzarnos, ya Cristo lo ha cumplido todo, es buscarlo ahora. 그래서 부활절에 하나님 주신 것을 찾아내시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n este día de resurrección del Señor que podemos buscar y disfrutar esas bendiciones como evangelistas.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Entonces como primer punto.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Jesús es el Cristo resucitado.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Adán no puso la palabra profundamente en su corazón y fue engañado por las palabras del diablo.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됨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Y ahí comenzó la división con Dios. 그래서 비상식적인 존재로 결국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Y ahora tiene que vivir con su esfuerzo, con cosas ilógicas en este mundo. 자기 자신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신인데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세상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수고롭고 고생인 겁니다. Es que las cosas ni siquiera suceden como yo quiero y tengo que vivir con mi lógica, entonces es muy difícil, muy cargado.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Las personas dicen así.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Que yo tampoco me puedo controlar. 그렇습니다.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런 상태인데 그것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세상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생이고 수고로움인 것이. Es que ese estado de no poder controlarte y tienes que vivir con eso en el mundo, por eso es cansado, cargado. 근데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Y pareciéramos que es todo vivir con nuestro propio esfuerzo en este mundo.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완전히 사단의 종 노릇하는 신분이 되어버린 겁니다. Eso no es todo porque la identidad esta es que está esclava al diablo. 그리고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Y como somos de generación de ese linaje, por eso es que continuamente sigue esa maldición.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pues 겁니다. Aunque nos esforcemos, hagamos algo, al final esto nos conlleva al fracaso.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신 답이 바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Para ese problema Dios nos dio la simiente la mujer y Dios tienes que encontrarte con ella. 세상의 재앙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방주 대신 메시아의 비밀을 말씀한 것입니다. Nadie podía escapar del diluvio, por eso dijo el arca que es el Mesías. 그 후에도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노력대로
바벨이라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Después de eso hicieron con sus esfuerzos con su propio pensamiento la Torre de Babel. 이것 또한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Y esto aún era las cosas del hombre, al final de todo era de derrumbarse. 그래서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다스리는 가나안 땅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Pues Cristo vino a esta tierra y prometió esa tierra de Canaán. 그게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 아닙니까? Y eso es lo que vemos en el Antiguo Testamento.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했습니다. Dios llamó a Abraham y le dijo: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Ve a la tierra que te mostraré. 가나안 땅의 언약을 주셨어요. El pacto de la tierra de Canaán. 이삭 그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역사들을 누렸고요. Isaac disfrutó las bendiciones de esa tierra de Canaán. 야곱과 요셉 마찬가지로 그의 마지막 생에 유언을 남긴 것이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이에요. Y Jacob, José, las últimas palabras de él fue el pacto del Canaán. 구약 전체가 사실은 가나안 약속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Todo el Antiguo Testamento habla sobre esa promesa de la tierra de Canaán.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 그분이 땅에 오셨습니다. Y el Mesías que estaba prometido para la tierra de Canaán vino.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했습니다. Juan 1:1 En el principio era el verbo y el verbo era con Dios y el verbo era Dios.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곧 아버지 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와 충만하더라 말씀했습니다. Juan 1:14 Y aquel verbo fue hecho carne y habitó entre vosotros vimos su gloria gloria como el unigénito del Padre. 사람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El hombre no puede resolver el problema del hombre.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Por eso es que Dios vino en forma de hombre para en sí resolver el problema.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Y muriendo en la cruz ha resuelto todos los problemas del hombre.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습니까? ¿Por qué debería haber muerto en la cruz?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orque la paga de la muerte es la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orque el hombre debería morir y ser destruido completamente. 그래서 사람이 아닌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No un cualquier hombre, Dios el Hijo vino en forma de hombre. 그래서 범죄한 사람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Y dijo con su sangre no va a redimir. 그 약속하신 바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바 되었습니다. Y prometido fue, murió como fue escrito.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La muerte del Señor Jesucristo es para la paga de nuestro pecado.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죠. Marcos 10:45 dice.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Porque el Hijo del Hombre no vino para ser servido, sino para servir y para dar su vida en rescate por muchos.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셨어요. Jesús tomó todos los sufrimientos y dolores en la cruz.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Todos los dolores que nosotros deberíamos tomar, Él la tomó.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Y después de ese todo el dolor que recibió, dijo al final.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했습니다. Juan 19:30, todo consumado es.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Por eso espero que no estén preocupados para nada. 주님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Filipenses 4:6, el Señor nos dice.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어요. Por nada estéis afanosos, sino sea conocida vuestra petición delante de Dios en toda oración y ruego.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Con acción de gracia y la paz de Dios que sobrepasa todo entendimiento guardará vuestros corazones.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El Señor que ha resuelto todos los problemas en esa cruz nos dice.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No estés afanoso para nada.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Sean conocidas tus peticiones delante de Dios con oración y ruego.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Y guardará vuestros corazones con la paz que sobrepasa todo entendimiento de Dios. 주님은 완전한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 겁니다. El Señor, su sacrificio nos ha completado y nos ha perfeccionado.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Vemos en Filipenses también.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은
영원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Hebreos 10:14 porque una con una sola ofrenda hizo perfecto para siempre los santificados.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 승리하신 것입니다. Que ha resucitado pero ha triunfado también. 지금 또 죄의 근세가 우리를 속입니다. Todavía el poder de ese pecado quiere engañarnos.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 겁니다. Para que no seamos engañados, nos derrama su espíritu ante nosotros. 고린도서 2장 12절에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 Corintios capítulo 12 dice, no el espíritu de este mundo, espíritu de Dios hemos recibido.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모든 죽음과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El Señor ha roto toda la maldición y todo poder del pecado y también la muerte y ha resucitado. 예수님은 무덤에 갇힌 분이 아니시라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Jesús no está en la tumba ahora mismo, sino está ahora resucitado junto con nosotros.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Mateo capítulo 28, 6 dice así.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No está aquí, pues ha resucitado como dijo.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말씀했습니다. Venid, ved el lugar donde fue puesto el Señor.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Que él resucitado testifica que él es el único que puede. 그 어느 누구도 무덤에서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No hay nadie que puede salir de su tumba.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승리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Cristo que ha resucitado nos muestra que ha sido el verdadero triunfador. 사망의 근세, 사단의 근세를 깨뜨리시고요. Y ha roto la maldición y la potestad. 세상의 모든 근세를 깨뜨리셨습니다. Y ha roto toda la potestad de este mundo.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Por eso nos dice.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했습니다. Juan 16:33 estas tribulaciones y aflicciones vendrán en ti. 왜 담대하라 했습니까? Pero confía, dice así.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Yo he vencido al mundo.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Y entonces toda la potestad que he dado cielo y tierra se le ha dado a ustedes también.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그리스도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주신 겁니다. Es que Cristo se le ha dado toda la potestad cielo y la tierra también.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Pues toda criatura postrado ante él es lo que significa. 빌립보 2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Filipenses 2:9-11 dice.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Por lo cual Dios también le exaltó hasta lo sumo y le dio nombre.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Para que esté en el nombre de Jesús se doble toda rodilla de lo que está en el cielo, en la tierra y debajo de la tierra. 여러분 이제는 양잡고 피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Ya no es necesario agarrar una oveja y dar sacrificio.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Aferrados al nombre de Cristo y salir delante de Dios con esto. 우리의 문제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En ese problema del campo, orar con el nombre de Cristo. 여러분 산업에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Orando en el nombre de Cristo en sus empresas.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Tiene problemas de su hijo, orar con el nombre de Cristo.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케 하는 이름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Es que es Cristo que ha resucitado el nombre más alto que lo exaltó hasta lo sumo. 그리스도 이름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 기도함으로 모든 현장에서 부활하신 승리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Orando en el nombre de Jesucristo que ustedes sean testigos de esta bendición. 두 번째입니다. Segundo punto. 그리스도 체험한 증인으로 절대적인 사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Experimentando a Cristo seamos el testigo de ver y disfrutar la misión absoluta. 무슨 말입니까? ¿Qué significa eso?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에 여러분 올인하고 그 주님의 역사에 집중하면 됩니다. Cristo que ha resucitado, pongan todo el todo y concéntrese ante él ahora.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Que él ha resucitado, muerto y resucitado y ahora es nuestro Cristo.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덤의 문이 열렸습니다. Que por la gracia y por las obras de él se abrió la puerta.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여자들이 큰 기쁨으로 달려갔습니다. Y los que escucharon esto, las mujeres corrieron con gran gozo.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무엇을 말합니까? Que han escuchado que Jesús ha resucitado, ¿qué significa? 사단에게는 최악의 소식이에요. Que es que Satanás va a tener miedo. 원수 대적들에게는 두려움과
무서움의 소식이지만요. Para el enemigo es temor y miedo.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Para los que somos salvos es el gran gozo, el mejor anuncio. 내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El Cristo que yo sé es el que ha muerto y ha resucitado.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Pues el que cree al Señor no teme con resucitó. 불신앙하고 염려할 수도 있어요. Sí, puedes tener incredulidad. 그러나 그게 빠져 있지 않습니다. Pero no caigan ahí. 나는 고난과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Pueden tener sufrimiento y dolores.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그게 빠져 있지 않습니다. Pero el que está con Cristo no cae en eso.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만큼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치게 돼 있어. Es que dentro de ese dolor, pero con Cristo hay un gran consuelo más grande detrás de ella. 고린도후서 1장 5절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Por eso primera segunda Corintios 1:5.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Leámoslo junto.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들은 고난 당할 수 있어요. Sí, el que cree en el Señor puede tener aflicciones. 그러나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Pero dice abunda también por el mismo Cristo una consolación más grande.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비치고 있습니다. La luz de Cristo continuamente siendo resplandecida en nosotros.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한 자입니다. Y esa luz que ha venido sobre nosotros, nosotros poseemos esto. 그 사실을 잊지 말고 회복해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No olvidemos esto, restaurémoslo y disfrutemos. 그러면 성도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Pues a donde vayamos nosotros, entonces el reino de Dios se establece.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 회복에서 문제부터 해결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Y verán cómo es establecido y cómo ese problema se ha resuelto en ese campo. 여러분 비결이나 방법을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No busquen métodos humanos. 내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됩니다. En todos los campos disfrutemos del reino de Dios. 그럼 모든 문제가 그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Y ahí dentro de ese reino se resolverá todo.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언제든지 앞서가시는 역사입니다. Las obras del reino de Dios siempre están más adelante. 모세가 출애굽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Qué pasó cuando Moisés salió de Egipto?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했어. Éxodo 14, 19 dice que el ángel de Dios enfrente del pueblo.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했어. El ángel del Señor que estaba delante del campamento de Israel.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언제든지 앞서가신 역사예요. Es que las obras del reino de Dios siempre estaban delante. 다니엘도 이 사실을 알고 고백했습니다. Daniel sabía esto y confesó. 다니엘서 6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Daniel 1:22 dice así.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말씀했습니다. Que es Dios que envió a su ángel y ha cerrado la boca del león.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Por eso donde vayamos nosotros hay obra del Dios Trino. 그 이후에 흑암의 세력들이 완전히 결박되게 돼 있어요. Y ahí se derrumba todas las tinieblas. 모든 장소에서 매일 일어나야 하는 일들입니다. En todos los lugares todos los días tiene que levantarse esa obra.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고요. Con el Dios Trino se establece el trono celestial. 그게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임하면서 Y ahí se establece el poder que transciende el tiempo espacio. 이 삼위의 빛이 나타나면서 Y se resplandece la luz. 그게 따라오는 답이 흑암의 역사들이 결박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Y lo que viene es la derrumbe de las tinieblas y quebrantar de esa tiniebla. 여러분 모든 현장에 악한 사단 마귀가 활동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흑암을 결박시키는 그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En todos los campos están las obras de la tiniebla. Hay que experimentar ese quebrantamiento de esa tiniebla.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Mateo capítulo 28 19 al 20.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Si has recibido el Espíritu de Dios y echas fuera demonios afuera es que has recibido el reino de Dios.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Qué dice en el versículo 15? 바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상을 흑암을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말씀했습니다. ¿Cómo si no podemos atar al hombre fuerte que está y podemos entrar a esa casa?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회복되는 그때 그때마다 우리 현장에서 참된 역사가 시작됩니다. Cuando se restaura el reino de Dios, se restaura esa bendición y esa gracia. 그리고 전도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Y se levantarán las obras en nuestra vida también. 그리고 갈릴리에서 절대적인 사명들을
제자들에게 다시 확인시킨 사실을 보게 됩니다. Y nuevamente en Galilea también Dios le confirma la misión.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갔다고 했죠. En el versículo 16 dice los 11 discípulos se fueron a Galilea. 그리고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Y fueron donde Jesús le había ordenado. 거기에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했습니다. Y ahí Jesús se acercó y les dijo. 왜 갈릴리로 주님께서 다시 가셨습니까? ¿Por qué es que fueron a Galilea nuevamente? 오늘 18절에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본거지입니다. Porque ahí vieron la misión que Dios le dio, Jesús le dio en el versículo 10 al 20. 이곳은 갈급한 사람들이 많은 사각지대 재앙지대였습니다. Es que esos lugares era lugar vacío, lugar que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제자들을 만나서 사명을 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Y nuevamente Jesús se encuentra con sus discípulos y le da la misión. 복음의 빛이 힘있게 나타났던 지역이 어느 순간에 흑암의 역사 속에 어두워진 장소로 바뀌어진 거예요. Es el lugar que fue resplandecido la luz ahora estaba lleno de las tinieblas. 지금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Y nosotros continuamente estamos viendo. 한때 유럽 얼마나 기독교가 흥하여 일어났습니까? Europa, el cristianismo era muy grande.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La iglesia es mundialmente ahora mismo.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Es igualmente para Corea. 지금 복음의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Se están olvidando de esa luz del evangelio que se ha resplandecido.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부활의 능력을 아는 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Se tiene que levantar el que conoce el evangelio y la resurrección del Señor.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Y Dios desea que tú vivas como testigo de Cristo que ha resucitado. 오늘 18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2375 5천 종족 앞에 승리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Dios nos utilizará como testigos para Cristo que ha resucitado a las 237 naciones y al mundo. 마지막 시대 승리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Esa una persona que ha sido levantada como testigo de Cristo que ha resucitado es el protagonista principal.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우리는 살리는 겁니다. Y ahora es vivir con ese poder y salvar.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나아갈 귀중한 축복이 있다면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Si tenemos la bendición es esa bendición del poder de la resurrección del Cristo.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능력을 힘입기를 바라고요. Es porque a través del culto que recibamos esa fuerza. 이런 모든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의 증인으로 세워짐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전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Dios muchas gracias.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심을 믿게 하시고 que Jesucristo resucitado nos ha dicho que tú eres Dios. 그리스도 체험한 증인으로 절대적인 사명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Que toda la iglesia haya sido los testigos de esta evidencia y esta cosa.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Oramos en nombre del Señor Jesucristo. 아멘. 아멘. 예, 광고 영상과 함께 지금까지 우리 하나 교회 시스템 공사들이 진행된 부분들을 우리 미디어 팀에서 잠시 영상을 담았습니다. 잠시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은 진짜 먼저 내 생각과 마음들, 내 틀들을 깨뜨려가면서 내가 리모델링 돼야 되겠다. 237을 향한 새로운 틀들로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처음 딱 앉자마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이 237 후대차 세대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게 맞춰서 갱신시켜 나가야 해요. 우리의 마음들을 바꿔나가야 해요. 분명한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릇을 넓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난리 재앙 재난은 한마디로 말하면 237 나라를 살리는 큰 문입니다. 역사 속에 그렇게 하나님 일하셨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재앙들은 재앙이 아니에요. 237 나라 237 시대를 여는 큰 문들이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준비케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확신해요. 재앙의 시대
하나님께서 237 나라에 큰 길을 닦고 큰 문을 여는 이 일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케 하셨다는 것,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담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정말로 대로를 수축하십시다. 길을 닦으십시다. 237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237 나라 살리는 주역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237 나라를 놓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보좌의 축복이 실제적으로 임해지는 누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복음의 새 옷을 입고 237 나라 살릴 새 틀을 갖추는 한 주 되셨나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는 4월 12일 화요일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과 15일 금요일부터 16일 토요일엔 유럽 전도 집회 및 렘넌트 대회, 16일에는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셨습니다. 한편 지난주 대구 하나교회 237 예배로 진행된 본부 2부 예배는 장로 부부 찬양대의 찬양 후 237 나라를 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총재 류광수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올인하고 집중하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하며 4월 셋째 주 하나 뉴스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세요. 오늘은 부활주일로 드려지며 예배 중 세례식과 부활감사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하나 알리티시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 1, 2부 예배 중 성찬예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1, 2부 예배 중 세계 선교대회 특별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4월 23일 토요일 핵심 및 렘넌트 데이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남녀전도회 원례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3주차 훈련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락방 사역자 훈련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237 선교 현장 포럼은 오늘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하나 RUTC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와 전도기획 포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현재 하나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출입 시 엘리베이터 이용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오른쪽 문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다락방 인도자학교가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야간반만 신청이 가능하며 등록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및 렘넌트 데이가 4월 23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본당에서 현장 강의로 진행됩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4월 26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4월 20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세계 선교대회 및 하나 선교대회 일정 안내입니다.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주제로 진행되는 제25차 세계 선교대회는 5월 8일 주일까지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하나 선교대회는 5월 8일 주일 본 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3대교구 송현 2구역 윤점작 원사 시모 정복수 명예집사, 4대교구 남구구역 박준암 집사 시모, 4대교구 서구구역 김윤선 집사 모친 박봉수 명예집사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기도와 위로 부탁드립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이번 주는 도미니카 공화국 편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도미니카 공화국입니다. 이곳의 주산업은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커피와 담배, 설탕을 생산하며 시멘트의 관광산업 또한 활발하여 현재 북아메리카에서 네 번째로 부유한 국가입니다. 이 나라는 1492년부터 1822년까지 스페인의 통치를 받았으며 이후 아이티의 지배 하에 있었지만 1844년 2월에 독립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약 300년 동안 스페인의 지배 영향으로 카톨릭 문화가 뿌리 내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인구 약 1000만 명 중 로마 카톨릭교가 70%, 개신교가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분쟁 발생 시 카톨릭교에서 중재를 나설 만큼 이곳에서의 카톨릭교는 종교를 넘어 사회생활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새 틀을 가진 전도자들을 통해 이곳이 237 복음화의 시작이 되도록 이번 주는 도미니카 공화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2005년 우리는 하나교회라는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성전으로 입당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예배와 집회, 훈련들을 진행하며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긴 시간 동안 예배를 책임져 주었지만 노후되었던 장비들은 교체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노후된 장비를 교체할 목적으로 계획된 공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237 시대의 우리 교회를 선두로 사용하시기 위해 새로운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기존의 예산보다 약 4배가 더 소요되었지만 음향, 영상, 조명, 통역 등 많은 부분을 새롭게 교체하는 공사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스피커는 독일 회사인 DMB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 KBS 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등 대형 공연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음향을 조절하는 디지털 믹서는 영국 회사 SSL의 제품으로 국내외 방송국과 대형 스튜디오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본당 의자도 음향을 위해 리폼되었는데요. 등판과 좌판에 방염 패브릭 흡음 구조를 적용하여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본당 내에 울리지 않고 흡음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영상은 4K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4K는 유튜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1080p보다 4배 높은 해상도를 나타낼 수 있어 더 선명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본당의 앞, 뒤, 좌우에 설치된 카메라는 4K 촬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선명한 판서를 촬영하기 위한 판소용 카메라도 곧 설치될 예정입니다. 본당 앞에 설치된 LED 전광판은 가로 약 11m, 세로 2.8m로 전체 또는 3분할, 2분할 할 수 있어 예배나 행사 시 여러 가지 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조명은 목사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일반 조명과 특수 조명의 조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눈부심을 최소화할 수 있는 타입의 조명을 설치하였으며 강대상 위쪽, 뒤쪽 무대에도 조명이 있어 예배, 찬양, 행사 등 상황에 맞게 다양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본당 뒤쪽에는 복음의 메시지가 237 현장으로 퍼질 17개의 통역 부스가 있습니다. 통역 부스에서는 동시 통역 및 녹화, 스트리밍이 가능합니다. 통역 기기는 국제적 행사에서 많이 쓰이는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역 송수신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통역실 네트워크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어려움과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세밀히 인도하셨고 237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를 위해 전 성도가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결혼할 때 받았던 폐물을 교회를 위해 헌금하셨고 광주에서, 일본에서, 또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하나교회 출신 성도님, 많은 분들이 기도하며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밤낮 없이 회의하며 교회의 새로운 시스템을 위해 헌신해주신 방송교체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홀, 식당, 각 부서실에서 예배드리며 불편하지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려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237 시대를 살리는 교회로, 후대와 차세대를 살리는 교회로, 훗날에 기억될 하나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예,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국에서 나와서 오늘 부활절 헌금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주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각 가정과 산업에는 그 어느 곳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참된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귀한 증거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완전한 응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좌에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날마다 체험되고 누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반드시 필요한 이 부활의 역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사실들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로 우뚝 서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마다 드리는 손길마다 부활의 능력들이 가정과 삶과 자녀와 산업 현장에 체험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봉투가 필요하시면은 여러분 손을 대서 표해 주시면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못하셨으면은 언제라도 여러분 부활절 헌금에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